참 예수님, 성경 특강 창세기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신들의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 자, 여기 고대 근동 지방이라고 얘기하면은 이집트, 그다음에 가나안,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리아, 수메르, 아카드,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요 근처를 전부 다 고대 근동, 심지어는 터키 지역, 아나톨리아 지역까지, 여러분들이 메디아, 리디아, 이런, 하여튼 어디선가 들은 이 지역을 고대 근동 지방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지방은, 가나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유대인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그 지역은, 지도에도 한번 나가겠지만은, 그 고대 근동 지방의 모든 신화들의 이야기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놀랍게도, 아시아, 히타이트 신화, 쿠마르비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그 다음에 에누마 엘리시, 수메르 신화,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 신화, 아시리아 신화, 이거 좀 여러분들 좀 제가 다시 좀 역사적으로 할게요. 수메르 신화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사르곤 왕이 한 아카드 신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이 나온 구바빌론 신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이죠. 그러나 다음에 신바빌로니아. 이거는 남유다가 이 신바빌론한테 유다 돼갖고 이 바빌론 유배를 가는 거죠. 그 아시리아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페르시아가 나와요. 고레스, 키루스 황제가 다 니네 고향으로 가라 관용 정책을 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를 누가 이기느냐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겨요. 그리스의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 대왕 다음으로 나오는, 그리스 다음으로 나오는 게 로마예요. 로마. 요런 쭉 역사적인 이 과정이 이 성서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다 담겨져 있고, 이 수많은 신들 이야기를 창세기 1장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요.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면, 한 처음 하느님이 계셨다. 엘로힘이라는 하느님이 있었다. 이 하느님께서 온 우주와, 그 다음에 태양과 달과 별 창조하셨고, 낮과 밤을 가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땅과 대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그리고 생물들이 우글거리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너무 평화로운. 그리고 매번 보신이 좋았다. 보신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거를 하느님의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보신이 좋은 거야. 그런데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전부 태양신, 달신, 뭐 그다음에 땅신, 바다신, 뭐 태풍신, 뭐 번개신, 온갖 신들, 그들의 눈에는 신으로 보였던 거예요. 자기네들은 너무 유약하니까. 오늘 지금 녹음하고 있는 오늘 어마어마한 비가 지금 쏟아졌다가 갔어요. 여러분들, 비가 제가 1996년, 7년도 때 평택 비전동 본당 신부할 때 어마어마한 비가 왔어요. 그 1996년, 97년이 여러분들,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비가 와갖고 200만 명, 300만 명이 굶어 죽고, 그들의 홍수를 봤을 때 두려움. 그런데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을 때도 이 자연의 두려움이 있는데,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지금으로부터 5천년 전, 6천년 전에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인간의 범위를 뛰어넘는 신들의 이름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창세기 1장은 그 모든 신을 그냥 하느님이 쫙 정리를 해버렸어. 신 아니다. 신 아니고 누구다? 하느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들이다. 그냥 피조물이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조물주 하느님, 그 다음 나머지는 다 피조물. 깨끗이 정리한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창세기 1장은 위대한 성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 혼란을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아시아 히타이트 신화 쿠마르비, 이것도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지 이 성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대지의 여신 가이아. 가이아는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환경할 때 요즘 가이아 이론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지의 여신 가이아와 하늘의 신 우라노스 사이에는 이미 한가운데 눈 하나만 가진 괴물 키클로페스 삼형제와 머리 50개와 팔 100개가 달린 거인 헤카톤 케이레스 삼형제가 태어납니다. 또 티타
타이탄족. 이건 영어식으로는 타이탄이에요. 그래서 타이탄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눈 하나 이렇게 나온 형제들 뭐 머리 많이 달린 거 막 이런 게 다 여기에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브루는 12명의 신을 낳았습니다. 가이아가. 하지만 우라노스는 가이아가 낳은 자식들 중 키클로페스 삼형제와 헤카톤 케이레스 삼형제를 타르타로스에 가두어버려요. 지옥에 가두어버려요. 지하세계에 가두어버려요. 자, 여기서 창조, 우리 성경, 구약성경의 창조 신화는 하느님이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고 보신이 참 좋았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또 쓸 수 있고 식량으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놈의 신들은 자기가 낳은 애들인데도 전부 다 지하에 가둬버려. 이상한 거죠. 분노한 가이아는 아들이자 남편 우라노스에게 복수를 결심합니다. 가이아의 복수 계획에 동참한 유일한 아들 막내 티탄족 12신 중 막내였던 크로노스가 아버지를 죽이죠. 크로노스는 거대한 낫으로 아버지 우라노스의 남근을 잘라 거세시키고 우주의 지배자인 최고신의 반열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거세한 남근으로 이 사람, 세상을 창조하죠. 아버지를 죽인 페류는 다음 세대도 똑같이 재현됩니다. 크라노스가 아버지인 우라노스에게 그랬듯이 제우스가 아버지 크라노스를 물리치고 새로운 우주의 지배자가 되죠. 제우스,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입니다. 이 제우스는 또 우리가 데우스, 라틴어의 데우스,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데우스로 이제 의미가 바뀌죠. 즉 시간의 신 크라노스는 레와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 태어난 족족 집어삭히는 역기적인 만행을 저지릅니다. 시간의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는 신화의 메타포일 수도 있지만 실은 자신의 아버지 우라노스에게 그랬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또 믿을 수가 없어요. 또 나를 죽일 거다. 그러니까 먹는 거죠. 결국 레아의 지혜로 살아남은 막내 아들 제우스가 크로노스를 제거하고 형제들을 모두 구한 다음 올림포스의 주인 신 중의 신이 되죠. 제우스가. 자, 여러분들 자꾸 막내가 계속 뭐 일을 저질러요. 막내가. 근데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막내가 다 계승을 해요. 놀랍게도 솔로몬도 거의 막내급에 해당하고 다윗도 막내급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이사야, 이스마엘 있고 이사야도 막내급, 에사오, 야곱도 막내급. 이게 구약 성서도 고대 근동 지방에 그런 것 안에서 틀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누구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 속 올림포스 시대의 탄생 과정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그래서 재밌죠. 이것도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재밌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수메르 신화, 그 다음에 아카드 신화, 이제 수메르가 아카드 다음에 구바빌로니아, 구바빌로니아 다음에 아시리아 다음에 신바빌로니아, 신바빌로니아 다음에 페르시아하고 여러분들 그 300이라는 영어를 보면은 크세스라고 그 어마어마한 그 페르시아 임금 얘기가 나오죠. 그 페르시아를 누가 또 해? 그리스, 알렉산더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 다음에는 로마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아마 귀가 따갑게 들으실 거예요. 그래야지 이해를 하죠. 어쨌든 이 신화의 원형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 제 강의 청강생들은 이런 게 있는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그리스와 마주보고 있는 터키에 전해지는 신화에 올림포스 왕권 신화의 원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가 나가는데 그리스, 히타이트, 아시리아, 이집트인데 그 정가운데 어디가 있느냐면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하 유대인들은 히타이트, 뭐 우라노스 뭐 이야기, 아시리아 이야기, 그리스 제우스 이야기, 이집트 태양의 신 라, 파라오 태양신 이야기, 이 모든 것을 다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은 말씀드렸듯이 바빌론 유배 이후, 그러니까 520년 이후, 자 기원전 586년, 587년에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가 530년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사재계, 1장은 사재계 사관을 가진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2장은 또 야훼계 신관을. 그러니까 이 성서 책이요.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자, 또 오늘 또 중요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성서는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예언자들이, 소예언자, 대예언자, 그 다음에 뭐 신명계, 재관계, 야웨스트계, 엘로힘계, 막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쓴 책이야. 이거를 나중에 하나로 묶은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받은 문화적인 영향, 신화적인 영향을 알아야만이 성서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서만 읽고 이제 이 작부석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이 개신교가 많이 하죠. 작부석 해석이라고 다른 건 전혀 참조하지 않고 그냥 이래인 거야. 쉽게 말하면은 11장, 창세기 11장에 가보면은 바벨탑이 있었는데 하느님이 무너뜨린 거야. 그냥 무너뜨린 거야. 그리고 민족이 갈라놓은 거야. 이거 절대 아닙니다. 바벨탑이 기원전 480년에 무너집니다. 실질적으로 페르시아 사람들이 무너뜨리죠. 마르둑이라는 신, 그거 중요하지 않아. 이제 마르둑은 중요하지 않아. 페르시아가 모시는 신이 더 중요해. 짜라투스트라, 그 짜라투스트라 이거를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읽어가야만이 성서가 이해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책보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성서를 이해하려면 이것보다 한 100배 많은 책을 읽어야만이 이 성서 책을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원전 3000년 경부터 터키 지역에 살기 시작했던 히타이트족, 굉장히 중요하죠. 성서에도 여러 번 히타이트족이 나오죠. 신화와 비슷한 내용이 전하는데, 히타이트족은 기원전 8세기경 멸망하기까지 강력한 제국을 형성해 지중해 패권을 둘러싼 한 축이기도 합니다. 자, 히타이트 신화에 따르면 우주의 지배자는 알라누라는 신입니다. 알라누는 9년 동안 우주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부하신들의 반란이 일어나, 자, 이 고대 근동지방의 신화는 다 반란이 일어나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뭐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다 그런 거야. 근데 창세기에 야훼 하느님은 죽이는 게 없어요. 신들 세계 속에서 죽이는 거 없어. 오로지 야훼 하느님만 유일한 하는 참 하느님이고, 참 조물주고, 나머지는 다 하느님 아래 지배 아래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막 맨날 죽여요. 부하 신들의 반란이 일어나 알랄루가 물러나고 하늘의 신 아누, 아니라고 우리 에누마 엘리시에서 배웠어요. 우주의 새로운 지배자가 됩니다. 아누는 알랄루처럼 9년 동안 우주를 지배했지만 다시 반란이 일어나 지배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죠. 그의 반란의 주인공이 바로 아들 쿠마르비였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리스 올림포스 왕권 신화 원형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쿠마르. 아누가 알랄루를 이기고 9년 동안 무사히 우주를 지배했으나 또다시 신들은 불안했고, 이번에는 아누의 아들 쿠마르비가 그 반란의 주역이 되죠. 쿠마르비는 아버지 아누의 성기를 물어 뜯어 쓰러뜨리고 자신이 가장 강한 신임을 입증합니다. 이 성기를 뭐 물어 뜯는다, 뭐 또 젖가슴이 많이 나온다, 이런 것도 다 생명에 관련된 겁니다. 생명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들한테 이상한 게 아닌 거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쿠마르비가 아누의 성기를 물어뜯는 과정에서 정자를 삼키고 말았는데, 그것을 뱉어내자 거기에서 한 무리의 신들이 또 태어나.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신화에서는 이때 태어난 신들은 쿠마르비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폭풍의 신 테슈부도 있었죠. 이게 테슈부가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구약성서에 나와요. 짐작하겠지만 훗날 테슈부는 아버지 쿠마르비를 물리치고 다시 우주의 지배자가 됩니다. 우라노스, 크라노스, 제우스 3대에 걸친 그리스 신화의 왕의 젠탈전은 히타이트 신화 터키 지역입니다. 신화 아누, 쿠마르비, 테슈부로 이어지는 3대 권력의 동기가 되죠. 자, 여러분들 미케네 문명, 그리스 미케네 문명이죠. 히타이트 문명,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아래 바빌론, 그 맨 아래는 우루가 있어요. 우루, 우르크, 바빌론, 저기 위에 니네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집트, 멤피스, 또 룩소르도 있고, 그 다음에 카이로도 있습니다. 여기에 피라미드가 쫙 강을 따라 전부 다 이집트 나일강을 따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명, 그 다음에 신화 얘기가 여기 녹아들어갔는데, 이 녹아들어간 무수한 신에서 유일신 야훼 하느님의 신을 이렇게
이렇게 탄생되는 거. 그러니까 이건 하느님의 이끄심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리적인 이 영향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수메르, 제일 처음이 수메르라고 그랬죠. 수메르 주신 엔키가 바람둥이 노릇만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 신화의 제우스도 바람둥이였습니다. 그런 게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인간들과 가장 가까이 했던 엔키의 영향은 수메르 문명 전반에 인간들을 살려준 신이에게요. 수메르 사망조 창시자 우르남무 왕은 최초의 법전을 만들어 공포를 합니다. 수메르에서 최초의 법전이 나와요. 그것이 뒤에 나타난 구 바빌로니아 왕국 함무라비 법전, 기원전 1800년의 원형이 됩니다. 그렇다면 수메르 사망조의 법전이 있고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 전에 하느님한테 불륨을 받았으니까 이미 함무라비 법전의 원형이 된 수메르 3왕조의 이 법전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바른 시장 질서를 위해 도량 형기를 만들고 고아가 부자에게, 과부가 권력자에게, 양 한 마리 가진 사람이 황소 한 마리 가진 사람에게 팔려가지 않게 하고 반목과 폭행과 오타양의 신이 하는 원성이 사라지게 하겠고 수메르의 정의를 완성했다. 히브리 신화에는 결코 태양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죠. 태양도 누가 만들었어? 야훼 하느님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 과정이 이게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린 최고의 가정으로 올라간 야훼 하느님의 온전한 계시 레벨라시오라고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 거고 예수님 안에서 실현됐던 거죠. 만일 귀족이 평민의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렸을 때는 1미나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만일 귀족이 노예의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부렀을 때는 2분의 1미나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런 이제 법률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한 지혜로운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교훈의 말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도둑질 하지 마라. 남의 집을 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남의 여자를 탐내지 마라. 맹세를 하지 마라. 언쟁을 일으키지 마라. 거짓을 불리지 마라. 요런 얘기가 수메르에 벌써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그런 모세가 나중에 십계명의 원형이 되는 것들이 수메르 문명에 다 들어 있었던 것이죠. 수메르에는 대홍수 얘기가 또 나옵니다. 수메르 대홍수의 주인공은 지우스트라입니다. 대홍수는 창세기에도 나오죠. 노아의 홍수. 그런데 이미 노아의 홍수 얘기를 쓰기 한 2000년 전, 3000년 전에 수메르 대홍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홍수는 인류 문명이 모두가 겪은 원 경험입니다. 이건 좀 이해하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대개 인류는 다 어디 모여 살았죠? 강, 하류에 모여 살았어요. 근데 상류에서 물이 어마어마하게 흘러 나오면은 마지막 하루는 막 온 세상이 둥둥둥도 떠다니고 다 죽는 거죠. 이 원형이라는 게 다 있었다는 거죠. 처음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는 짐승들이 사람을 해치는 일도 없고 서로 원수 짓는 일도 없었다. 신들의 가르침과 지배하에 세상은 평화로웠던 것 같다. 그리스에서 말하는 황금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왕권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후 왕관과 왕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후 제식과 고귀한 제의가 다 갖추어졌다. 도시의 거룩한 곳에 흑벽돌을 쌓았다. 그곳에 이름을 주었고 백극그릇을 나누어 주었다. 이 도시들 중에 첫 번째는 에리두였고 지도자는 엔키에게 주어졌다. 진흙으로 막힌 곳에 수로를 파서 물이 흘러가게 했다. 좁은 수로를 깨끗이 파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했다. 수메르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의 맨 끝에서 이제 홍수가 자꾸 올라오니까 수메르에서 조금 우르크로 올라오고 우르르 올라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빌론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니네베로 올라오고 지금 계속 쭉 올라와요. 홍수가 너무 많으니까 바닷물이 자꾸 역류해서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홍수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인간을 쓸어버리는 대홍수. 그 다음 내용은 인간의 숫자가 불어나면 세상이 시끄러워지자 신들은 시끄러운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홍수를 일으켜 밥그릇을 줬는데 그 밥그릇을 쓸어버리자는 신들의 회의가 열립니다. 그 회의 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신들은 인간들의 운명을 불쌍히 여겼고 특히 엔키는 당시 인간 세상의 왕이었던 짜라투스트라에게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때 짜라투스트라는 왕이며 제사장이었다. 앞니를 미리 알려주는 신상을 만들었다. 말을 들으려고 겸손히 서서 두려워하며 기다렸다.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며 기다렸다.
꿈은 아닌데 무엇인가 나타나서 말하였다. 자라투스타는 귀를 기울였다. 담 왼쪽에 서서 귀를 기울여라. 담을 대고 내가 말하겠다. 내 말을 들어라. 인간의 종자를 없애버리자라고 결정했다. 아누아, 안, 최고의 신이죠. 엔닐, 주신의 결정이 바뀐 적은 없다. 거센 바람과 거센 물결이 모두 한 곳에 몰렸다. 홍수는 배급그릇, 인간을 배급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쓸어, 휩쓸어버렸다. 짜라추스라는 배에 구멍을 뚫고 나가 땅에 입맞췄다.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갖고 이제 구멍을 뚫고 땅에 이제 홍수가 없어진 거죠. 그래갖고 인간들을 구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 히브리 신화, 중국 신화, 인도 신화, 마야 문명 신화, 수메르 신화 다 같은 대홍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대홍수를 겪었다는 거죠. 특정 인물이 신의 귀띔을 받아 대홍수가 있으리라는 것을 미리 알았고 그들이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민족들의 신화는 스토리는 비슷하지만 제각각 다른 신화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노아 신화를 갖고 있는 거죠. 수메르 신화가 건너가서 그리스 신화가 되었다든가 히브리 신화가 되었다는 것은 일부 신화학자들의 생각은 틀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창조의 모태가 히브리 신화와 수메르 신화와의 차이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로 천지 창조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 신화에 관여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창조 신화도 봤고 홍수 신화도 봤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화가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창조 신화와 7장, 8장, 9장 노아의 홍수는 다른 곳의 신화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제 온전히 하느님의 지혜가 인스피라시오라고 그러죠. 영감이 성서저자들한테 적어지는 거죠. 그러나 성서저자들이 하느님의 영감을 받았지만은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이야기들이 섞여 들어갔다라는 거, 그거를 재해석했다는 거, 우리는 그거를 찾아내고 알아내는 과정이 성서를 제대로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들의 아들들이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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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이 책임져줘 생태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했지. 전국 장가루를 생수에 담아 먹은 그 순간 고소함과 함께 깔끔한 맛이 밀려왔지. 변비